거울 때문에 막 정신이 없네 진짜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여기 돌부농장집 오늘 벌잔치예요. 세상에 벌 햇볕이 나니까 장마졌다가 햇볕이 나니까 그냥 벌이 난리 법석을 치네요. 아이고 이거 한번 구독자님들 보실래요? 돌부농장 벌이 어떤 벌인가? 아이고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. 아유 이 벌 좀 보세요. 이 바짝 깎게요. 예. 네. 세상에 이 벌 좀 보세요 이거 이 이 벌이 다 나왔어요. 아줌마 벌 내검 중인데 사실은 벌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내검 못하는 거죠. 아이고 근데 보니까 여왕이 다 있어요. 신앙으로 다 주더리. 저번에 한 보름을 안 봤어요. 바빠가지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라 하고 내비로 뒀더니 거기서 신왕이 국왕은 나가고 신왕이 나와가지고 벌써 새끼 까고 뭐 주위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라고요. 아니 올해 돌보농장 작년서부터 올해 저 벌 잘 기르는데요. 가만 두어도 잘 되고 봐도 잘 되고 벌이 이것 좀 보세요. 이 영상 얼마나 벌이 난리를 치는지 이 벌 내검하다가 중지했어요. 중지하고서 지금 영상 찍어요. 세상에 이런 벌장 처음 봤어요. 근데 옛날서부터 부자디는 집터가 있나봐요. 이 벌이 이 개울가라 여기가 이렇게 개울가라 그런지 몰라도 벌이 엄청 잘 돼요. 저기 아우 눈에서 땀이 나네. 아래채 애거든요. 이 집이 이 아래채는 이 조리식 집이에요. 안채는 한옥으로 돼 있고요. 그런데 이 조리식 옆에 요거 이렇게 개울이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개울 도루가에 예 이거 보이시나요? 자 이렇게. 그런데 이 개울가라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저기는 또 논이잖아요. 저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논이에요. 저런 데는 또 옆에는 이렇게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벌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. 이 벌이 이 지금 현재 2층 3층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벌통이. 근데도 보면은 봉판 사각난 아주 그냥 사각으로 그냥 각산란 싹 다 하고 그냥 여왕도 보면은 좋아가지고 예, 산란 다 하고 깨어나면은 또 산란하고 벌이 예? 충 나가지고 충이 이제 커서 이제 전부 봉판으로 돼 있다가 또 거기서 벌 예? 일벌 나오면은 이제 또 거담 이제 거다 새끼 또 까고. 아니 막 누가 만지지 않아도 막 그렇게 잘 되고 저 옆집에도 보니까 요 위에 조금 떨어진 데도 벌장이 그 집도 있는데 그 집도 올해 벌 다섯 통 들어왔대요. 다섯 통 그 붕붕 나서 이제 아마 그 집으로 갔는가 봐요. 그래갖고 그 집도 벌 잘 됐다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꿀 떠서 교인들 나눠주고 했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 얼마나 이 벌이 하여튼 이 돌보농장 집은 벌 키우는 거 잘 키워요. 예, 그런데 꿀은 올해 별스럽지 않아요. 꿀은 몇 통 못 떴어요. 전부 막 벌이 그냥 다 파먹어요, 꿀을. 세상에 꿀이 번득번득만 하지 저기 숙성이 안 돼서 아이고 이거 봐 세상에 이거 꿀 보이시나요? 이 번득번득한 거 근데 여기다 숙성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 밀 저기 밀랍으로 다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응? 하얗게 근데 막질 않아요. 막지 않고 주네들이 갖다 놨다 도로 다 먹어요. 도로 다 먹어. 자 이것도 숙성이 많이는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보세요. 자 여기 이렇게 요거 뺏는 거예요. 이거 방법 없어요. 여기는 아직까지 사양도 안 하고 예
사양을 아직 안 했어요. 왕수 같은 거 이런 약도 안 하고, 예, 안 했어요 아직. 아직은 안 했어요. 이제 우슈. 이것도 요 보세요. 이제 숙성한 거 요거 요게 이렇게 이렇게 숙성이 요만치 됐어요. 요만치 요만치 이게 그거 뺏는 거예요. 저 숙성 링꿀 보이시나요? 네? 이거 꿀 예, 소비에 숙성 링거 요만치 예. 그거 뺏는 거예요 이거. 아이고 힘들어. 아 야야야 어지간히 먹어라 어지간히. 이 꿀을 갖고 와서 먹어야지. 있는 꿀 다 먹냐? 좀 남겨가면 먹어라. 아이고 세상에 대단하네 대단해. 대단하네요. 못하겠네. 머리 워낙에 막 나대서 근데 물건을 왜 이렇게 싸는가 몰라. 자, 요 이제 완성했습니다. 예,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